없어요. 예.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마누라를 이렇게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음란한 마누라를 고매를 취해갖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예.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호세아 자신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볼때 그거는 너무 좀 힘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좀 그런 결국은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호세아가 너무 억울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것도 억울하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는 것도 뭐예요? 억울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으로 분열된 이 우주를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과업에 우리가 사용되기 위하여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하며 황사를 맞석하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병에도 걸려보고 더더구나 암에도 걸려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뭐 하다 얘기할 입장은 본래부터 아니죠. 안 만들었으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것도 이 우주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는 일을 할수 있는 존재로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거를 감사할 따름이죠. 다른 질문 없어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성경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구절이라든가 그런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만큼 꼭 알고 있어라 하고 그렇게 가슴 쓰겠다는 거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안 물어보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박사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십일조를 내어 복을 준다고 그럽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 답변으로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핵심적인 질문을 안 하셔도 우리 사모님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로 질문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결국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럼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은 벌 준다고 성경에 써줬느냐? 그렇죠. 이게 이런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고 벌 주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 벌 준다 모르고 있냐 말이야 성경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끄집어내서 질문을 하시는 게 그 옳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온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느냐? 그 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봅시다. 로마서. 바로 이 말이 저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 다시 사셨으니 그 이유는 죽은 자와 죽은 자들과 산자들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즉 생명이 없는 자.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거나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와 산자들의 뭐예요? 주인. 주인이 되려 하지만 왜 예수님은 피값으로 어떻게 다 자기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많은 수의 죽은 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기를 어떻게 거부하고 있다 말이야. 근데 걔네들도 받아들이게 하려고 성령을 보냈는데도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각각 숨지기 전에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뭐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그 형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말이 있는가 아시겠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카 후서 1장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무엇을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분명히 이거 보면 하나님은 벌안 주신다라는 말을 못 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벌, 형벌, 벌 준다는 말. 벌 준다. 벌 하신다. 벌 주신다. 또 주신다. 우리가 벌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로서는 벌이 없어야죠. 그럼 여기서 저벌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뜻이란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원수는 벌 받아서 마땅해. 그렇죠?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럼 그벌 받아야지.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도록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복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원수를 갚아야 돼. 그것은 이 조건적인 이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하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스라엘은 뭐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복수. 그러면 이란도 복수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복수에 대한 복수를 또 해요. 그게 복수의 연속이야. 그래서 복수를 끝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둘다 죽어버려요. 그거는 조건적인 복수를 계속하다 보면 둘다 죽어요. 그래서 그 조건적인 사랑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야, 자, 근데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 이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벌 주신다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 너희를 박해하는데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에게도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 원수일지라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야.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나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빨 빼면 너도 복수하고 이빨 하나 빼라. 눈 빼거든 너도 복수해라. 눈 하나 뽑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모세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눈 빼라, 이빨 빼라는 그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했으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율법을, 모세율법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성, 예수님이 완성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알것 같아도 또 잊어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돼요? 네, 원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떻게 갚으리라. 누가 너희들을 아주 손상을 입히거든.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죽여버려요. 그렇죠? 네, 총 들고 가서 어떻게 쏴 죽여.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들어가고 살인죄, 무기징역, 사형, 그둘다 죽어. 조건적으로 원수를 갚으면 둘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복수하라. 그 불완전한 율법에서는 눈을 상대방이 네 눈을 뽑거든 너도 눈 뽑아라. 그렇죠? 눈또 하나 더 뽑거든 너도 또 하나 더 뽑아라. 그래서 서로 복수하다고 보면 둘다 장님이 돼. 그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하다. 율법은 그렇게 불완전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양쪽 다에게 생명을 준다. 적어도 한쪽에는 생명을 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죽어.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네 원수에게 너에게 그런 막대한 손해와 상처를 입힌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생명을 줘서 너하고 같이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복수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둘 다 살았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 갚는 것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턱 맡겼더니, 아, 이 자식도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천국에 같이 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억울하다. 이것이, 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바로 조건적 마음이야. 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 원수를 완전히 어떻게 변화시키셨네? 나하고 같이 천국을 가게 하셨네?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을 받으면 그런 억울하다, 뭐하다, 이런 거는 그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입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조건적인 세상의 그 척도, 기준을 놓고 이제 억울하다, 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은 뭐 억울이고 뭐 그 차원을 어떻게 이미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상구야, 그 미스터 구 있잖아. 너 돈 떼먹고. 그래서 이 미스터 구가, 제 돈을, 이제, 보상을, 5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야, 상구는 이제 큰 부자가 됐네. 근데, 그 돈에서 돈을 훔칠 수도 없고, 이 친구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내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이용해가지고, 나도 돈을 어떻게 좀 벌고 욕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나쁜 방법을 선택했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해서 한 미천 해오면, 그래서 자기가 5억을 가지고 도박해서 1억이라도 벌면 그때 5억을 돌려주고 자기는 1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면 되겠다. 이러다가 홀라당 다 날린 거야. 홀라당 남기고 나서 억울하니까 또 상고한테도 면목이 없으니까 상고한테 갚으려면 또 다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해서 그 5억을 어떻게 도로 따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을 팔았어.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가. 그래서 거기서 또 홀라당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노숙자가 돼버린 거야.
마누라도 이제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고 떠나고 애들도 참 제가 미안하지. 그렇죠. 그러면 내 돈 5억 때문에 잠시 눈이 뭐요? 뒤집혀가지고 잘 살던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속상하니까 상고한테도 미안하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속이고 그 나중에 노숙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은 상고한테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복수해 줄게. 어떤 방법으로? 상고야, 네가 내가 너를 복수해 너에게 복수를 해주는 그거 한번 그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내가 복수를 하면 멋지게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복수해 주실랍니까? 일단 그 미스터 구가 지금 노숙자가 돼서 서울역 거기서 어느 구석에 있잖아. 그러면 가서 데리고 와. 아니 나도 이 단칸방에 지금 새 방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런다고 합시다. 데리고 와. 데려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렇게 좀 돌봐줘.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도저히 못해. 안 되면 기도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보면 너는 여러 가지로 좋은 영적 경험을 할 거야. 그때 상고가 기도했어.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멋진 복수를 해주시겠다. 그거를 믿고 자야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데려와서 이제 돌봐줬지. 미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미스터 구가 놀래요, 안 놀래? 놀래요. 상구야,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얘가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너 나 죽이고 싶지 않냐? 그래서 상고가 솔직히 나도 너를 실제로 죽이고 싶어. 그런데 죽여봐야 나는 또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속만 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돌보냐? 혹시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라고 시키는 거냐? 그래서 참고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복수를 해주신대. 그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이 참 이상하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해줄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이 친구 말이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이네. 그래 맞아. 그러면 너는 나를 미워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 나 같은 놈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있어. 그 어떤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그래, 나 같은 놈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봐, 내가 직접 지금 하고 있잖아. 너 데려와서 내 새 방에, 이 작은 방에 둘이 살면서. 와,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겠네. 그렇다면, 상구야, 오늘 저녁부터 나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줘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 그래서 이제 상구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있고, 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고, 저 그렇게, 아,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아. 아, 내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 같은 사기꾼을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사기꾼이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너한테 맡겼는데. 하여튼 네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시고. 그래. 그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구야, 그러면 너 다음 주, 주일,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아멘 할 만하죠. 그래서 그래서 데려갔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 이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래가지고 얘가 확 변했어.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기 시작하고, 이제 내 새 방, 방세도 대신 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또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을 또 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수입이 많아지면서 예금을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한 4년을 같이 살다가, 아, 돈을 1억을 갚네. 많이 절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와, 이것이 하나님이 상구의 복수를 해 주시는 방법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해줄게. 네가 네 마음대로 복수를 하면 결국 너희 둘 다 뭐예요? 죽을 거야. 근데 나는 너에게 사기를 친 그 친구도 살리고 싶어. 내가 복수해줄게. 그래가지고 또 1억을 더 갚고, 예.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원수 갚아준다는 말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기꾼 우리 친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자, 그 다음에, 그 너 친구를, 사기꾼 친구를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럼 그 진노란 말이 뭐예요? 그렇지. 그 하나님도 그 사기꾼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사기꾼이 돼버리고 자꾸 악령 쪽으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구 돈마저도 뭐예요? 사기 쳐먹고. 그래가지고 또 악령에 끌려서 라스베가스 가서 결국 상구도 손해보이고 뭐예요? 자기도 완전히 이제 노숙자가 되게 만들어서 이걸 파멸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 복수하게 만들어. 그래서 상구도 감옥에 집어넣고. 네. 그 악령들의 방법은 그거예요.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은 게. 근데 상구는 마치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이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구는 쉽게 끌려 들어가지를 뭐 않고 그래도 미워 죽겠어도 그래 하나님이 너 데려다가 라면이라도 끓여줘라. 그거를 해가지고 그 녀석이 살게 된 거야. 그 이것이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진노라는 것도 조건적인 진노가 있고 그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진노죠. 상대방 원수에게 나를 그렇게 사기친 원수에 대하여 진노하는 진노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진노요? 죽이고 싶은 진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손을 끼쳤으면 너도 뭐요? 그만큼 당해봐 이 새끼야. 그런 서로를 죽이는 진노요.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 그거는 안타까움이에요. 캬, 이 자식아, 네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예레미야 3장. 그렇죠?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스터 구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지,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진노는 그거는 악령의 진노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뭐요? 아, 이 녀석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죽는데? 지금 노숙자가 돼가지고 술만 먹고 이렇게 간이 점점 나빠지고 좀 있으면 간암에 걸릴 것 같고 면역력도 다 떨어지고 좀 있으면 자살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그 미스터 구를 볼 때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런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처럼 진노해가지고 새끼들 죽고 싶어 이 새끼들 그런 진노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런 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노니 복수니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 하나님이 하시는 해주신 직접의 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나 우리가 생각한 진노하고는 뭐예요? 정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단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요? 원수를 갚지 말라. 여기 원수 갚는다는 단어하고 벌 주신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 사실 원수 갚는 게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돈 5억을 그렇게 떼먹고 사기치고 떼먹고 난내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를 남긴 놈을 원수 갚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총을 들고 가서 어떻게 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원수 갚는다는 말이 벌 준다는 말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신 대로 참 놀라운 발견인데, 자, 살로니카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내 친구, 사기꾼 친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사기꾼, 그 원수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뭐요? 벌 주시리니, 예, 네, 형벌 주시리니. 네, 여기 보면, 다른 번역 보면, 형벌 주시리니. 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는 vengeance라고 그랬습니다. vengeance는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수, 영어로는 복수한다.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vengeance, 이것도 vengeance.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봅시다. 다 vengeance,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한다는 말이 벌준다는 말하고 같으니까 한국 성경은 벌준다고 번역한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punish. 네. 같은 영어 성경이라도. 그러니까, 자, 여기 영어 성경의 번역을 다 살펴보니까 vengeance, 복수한다는 말과 punish, 벌준다는 말이 같다는 게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상구야. 네 원수 갚는 것은 내한테 맡기라. 내가 너 대신 원수를 갚아주리라. 하는 말은 내가 미스터 구를 뭐요? 벌주겠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vengeance, 복수한다, 라는 말을 헬라말, 원어로 ekdikesis. 힘든 말이야, 그죠? ekdikesis. 이게 복수한다. 이 복수한다는 말은 곧뭐 준다는 말이에요? 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19절에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 이게 다 에크디케시스. 그 말은 내가 갚는다, 원수 갚아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벌 준다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벌 주는 방법이 뭐예요? 데려가서 라면 끓여주래. 그게 벌 주는 방법이야. 그게 복수하는 방법이야. 자, 이제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래서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결국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맨날 여기 보고 박사님 여기 또 벌한단 말 있잖아요. 뭐 자꾸 이렇게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참이그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벌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는 그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변화시켜요. 천국에 뭐예요? 구원하고 천국에 보내는 게 복수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어가 벌 준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식으로 복수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이해갑니까, 이제? 예. 너무, 자, 그렇고,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계속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은 자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형벌 주십니다. 그렇게 딱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와, 죄지으면 하나님도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자신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형벌 주신다는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오면 뭐가 돼? 구원한다는 말이 돼. 아시겠죠?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에크디케시스 원수 갚다 벌 준다 는 말은 그 원수도 어떻게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도 누가 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이고, 로마서 12장 19절도 같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에크데크시스라는 단어를 쓸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사랑, 원수를 사랑한다는 사랑, 구원해 주신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또 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건 다른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정리가 탁안 되면, 여기서는 제가 계속 이 무조건적 사랑의 틀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정리가 된것 같아도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보면 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유로 어려운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뭐에 딱 고정이 되면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거다. 고정이 딱 되면 천상유수야. 어디를 봐도 같은 말이야. 사랑하라. 결국.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쓴 기록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여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이스라엘의 한그 족속이 있습니다. 지파라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참 골치 아프고에 죄를 많이 지어요. 예. 그래서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기브아 시대 같이 심히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벌하시리라. 구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영어 성경 그냥 한국말 성경 벌하시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 근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뭐요? 그들의 죄입니다. their sin 죄죠. sin 죄.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 성경은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방문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원어는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가장 성경 원어대로 번역을 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목사님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이거는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visit 방문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예,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알아내기 위하여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이잡듯이 뒤지고 공부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조건적으로 해도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탁 정리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성경의 줄거리가 일관성 있게 헷갈리지 않고 쫙 풀려나간다. 자,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자,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죄를 갚는다는 말은 뭐 준다는 말이에요? 벌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어때요? 자, 여기 보면
자, 나를 미워하고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뭐라?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보면 뭐 한다? Punish. 그렇죠? 벌 준다. 예. 3, 4대까지. Third and fourth generation. 다 벌 준다고 번역을 이렇게 해놓죠. 아까 호세아서 9장 9절에서 그 악한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할 때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Visit, 방문하는. 자기가 다 벌 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킹 제임스를 볼까요? Visit. 그렇죠? 이게 원어 방문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거. 방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문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원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방문하시다. 방문하시다. 돌보시다. 보호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미스터 구를 어떻게? 돌보시다. 상군이가 서울역에 방문해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라면 끓여. 그게 박하대. 골치 아픕니까? 왜?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 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그래요? 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벌 중에 최악의 벌은 뭐예요? 사형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본래부터 뭐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사형수야, 우리는. 사형수로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뭐요? 사형수로서 살다가 70, 80 되면 사형이 집행돼 버려. 죽어 버리면 그게 벌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형수한테 또 사형이라는 벌을 줄 필요가 없게 돼 있어.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뭐요? 구원하러 왔다고 그런 거야. 무엇으로부터? 벌로부터. 우리는 사형이라는 벌을 이미 벌 속에서 살고 있는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그래서 밥 먹고 살아서 왔다 갔다 했어도 어떻게? 그건 생명이 없는 죽은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사람이야. 그게 벌이야. 우리는 벌 속에서 살아. 그러니 말안 듣는다고 벌 주고 이건 말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벌 속에서, 그 벌로부터, 그 벌의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무조건, 조건적 사랑이야. 이기심이야. 욕심이야. 서로가 부려먹겠다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1등하겠다고. 그것의 그 죽음, 사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야. 그러다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다 발견한 순간 우리는 그 사망이라는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구 일로 와봐. 너를 벌을 줘야 될까, 먹을 줘야 될까.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이상구도 본래부터는 뭐예요?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되는데 벌을 안 준다. 벌 줄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벌 속에서 태어나서 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 안 듣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방문하시겠대. 방문해서 뭐 하게? 방문해서 또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분, 방문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입원했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도 뭐예요? 아, 그럼 그 사람 일도 못하고 어렵겠네. 그러면 한 번쯤이라도 뭐예요? 경상도 말로 사투리 하면 딜다 봐야 되겠나? 가서 잠깐이라도 뭐요? 들여다보아. 방문해야 된단 말이야. 방문 맨손으로 가지 말고 뭐요? 좀 도움이라 주고. 그런 의미의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더 말을 안 듣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어디 입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벌주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방문해서 구원하려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왜 왔어요? 구원하려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지구에 창조해놓은 인간들이 조건적인 사단에 속아서 완전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형수로 돼버렸대요.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 지구에 방문 오셨다, 이 말이야. 네. 방문 오신, 그러니까 방문 오셨다면 지구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러 왔다. 뭐 말해도 돼. 근데 그 벌 주러 왔다는 말이 지구에 방문 오셨다. 왜? 구원하시려고. 방문 안 오면 어떻게 되니까? 방문 안 오면 사형수가 결국 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자기가 흙으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 다시 흙으로 뭐예요? 돌아가 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지 뭐예요? 않도록 하시려고 방문 오셨다 이 말이야. 네. 그런 거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하잖아 하나님은. 일찌감치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면 하나님이 아 이상구는 일찌감치 내 품에 들어와서 내가 이상구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상구처럼 일찌감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안 된, 아직도 말 안 듣고 뭐요? 아직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아가면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방문하시네. 이게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저 방문하신단 말이 벌 주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방문을 죄인들이 뭐예요? 오시지 마세요, 앞으로. 난 당신 필요 없어.
그래버리면 그 죄인은 벌 속에서 죽어 안 죽어. 그래서 벌 그 죄인들이 방문을 거부해서 죽은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놈을 벌 줘서 어떻게 죽였다라고 하신다. 그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감성적 표현이다. 이성적인 표현은 아니야. 예. 자, 여러분. 야.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말은 성경에 벌 주신단 말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나 파카드는 여러분 제가 이걸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여자가 자녀가 없으면 특히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 아들이 없으면 아주 인간 취급을 인간 대접을 안 하던 시대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나는 아들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나를 하나님이 모하사 방문하사 그게 바카드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 방문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방문을 거부하면 계속 그 벌 속에 형벌 속에 남아 있고 결국은 그 벌로 죽는다 이 말. 그래서 죄인들이 그 방문 그 구원을 방문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을 거부하면 결국 그 방문은 뭐가 돼 버려? 형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카드라는 단어가 돌보다, 예, 방문하시다, 예,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요? 거부했을 방문을 거부했을 경우, 돌보심 구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형벌이 돼버리는 하나님이 일부러 형벌을 줘서 형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갔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들도 방문하십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본래 목사님이 방문을 해야 될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교회 잘 나오고 그런 성도들은 방문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성도를 방문해야 돼요? 예, 잘 나오는데 요즘 뭔가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자꾸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을 방문합니다. 그게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을 더 방문해서 더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멋져요. 이런 걸 깨달으면 이야, 이 하나님은 정말 멋진 신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팍 들죠.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더 귀찮아요. 다음에 오시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이제 오시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갈 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교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사람은 형벌 속에서 구원을 받을 뻔하다가 어떻게? 도로 형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말 안 듣는다고 형벌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의 형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 자체가 형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와, 정말 하나님의 방문을 매일매일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져서, 여러분의 유전자 활짝 켜지시고,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형벌을 주신다. 복수를 해 주신다. 는 말이 그 원수를, 그 복수하는 방법이 결국은 구원을 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을 방문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방문을 엉뚱하게 형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정말 그 복수를 해주신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 원수를 데려다가 먹이고 마시우게 해서 정말 성령을 받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다. 그 복수하는 것을 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서 깨달았을 때, 이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지옥이니 그 형벌, 하나님은 벌 주실 줄밖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생명의 하나님만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유전자가 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입력된 모든 쓸데없는 그 조건적 프로그램들이 다 지워지고 삭제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청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